아침에 맞는 귀사대기 주정식의 뻔뻔투데이가 시작됐고요. 박용순 씨가 반가워 죽을 지경이라고 반겨주셨고요. 유은영 씨가 한층 어른식 디커먼 상투를 틀어도 방송은 소년처럼 올해 모토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성대모사를 맞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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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있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음료 쿠폰을 걸고 지금부터 제가 성대모사를 보여드릴 텐데 이 코너의 취지는 성대모사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리하는 재미를 주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안 비슷해도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오늘은 표정을 좀 잘 봐주세요. 표정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얼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비열한 표정으로. 자, 갑니다. 날 속였겠다. 여기까지만,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밀린 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생방송에서 표정모사, 성대모사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네요. 딱 난이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비슷했으면 다 맞췄는데 재밌는 오답 그리고 정답도 저희 환영합니다. 이인성 씨가 복끼리 보는 일룡엄니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비타민 음료 드립니다. 자, 이런 또 오답들 저희가 굉장히 또 환영을 해요. BG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굉장히 자존심에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통 이제 10분 안에 끝내는데 연습을 어제는 한 40분 이상 이 연습을 하고 왔는데 정원준 씨가 코 간지러운 조랑말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감 찾았어요. 감 찾았어요. 표정을 잘 봐주세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자, 표정 진짜 못생겼네. 자,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날 속였다. 누구야? 당신을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만들어준 게. 여기까지. 엄청 똑같은데. 서은아 씨가 되새김질하는 낙타다. 알아. 차영숙 씨, 주석경이 천서진한테 반항하는 모습이다. 비슷했어요. 근데 주석경이 천서진한테 반항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죠. 주석경은 약간 보통 아래에서 위로 눈이 빨개진다면 이게 주석경이죠. 에. 정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답 맞춰주신 분 김다영님, 주단태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에러, 에러, 에러.